경찰 특공대가 들어간 진압 작전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어제 승인했습니다. 법과 원칙을 천명해온 김 청장은 촛불 수배자 검거에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는 등 여러 번 강경 대응을 해왔습니다. 이성일 기자입니다. 오늘 새벽 경찰의 농성장 투입 작전은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어제 저녁 대책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.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. 용산경찰서장이 제안한 특공대 투입도 김 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. 서울청 소속인 경찰 특공대의 투입은 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. 청장 주재하에 대책회의 때 결정했습니다. 저희들이 건의해서 청장이 승인한 방향입니다. 김 청장은 불법 시위에 대해 법대로라는 강경론을 고수해 왔습니다.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청장에 부임한 뒤 시위대에 최루액 발사를 경고하고 유모차 부대 아기 엄마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. 이 같은 성향의 김 청장이 자신의 원칙을 다시 보여주려다 오늘 같은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김석기 서울청장은 이틀 전 차기 경찰청장으로 지명돼 다음 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. 김 청장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확인된 직후 현장에 나와 오전 내내 현장 상황을 챙겼습니다.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말을 아꼈습니다. 피해자가 많이 한 말씀하세요.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지난 200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 농민 시위에서 농민 한 명이 숨졌을 때는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를 했고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했습니다.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.